감사초 막 쓴 거네. 이럴 줄 알았으면 국수가 안 되고 그러더라고. 나 더 떠야지. 퇴근. 오늘은 칼퇴는 난 솔직히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몇 시 연락 달라고 하고 안 받는 사람들. 전화를 왜 달라고 하는 거야? 받지도 않을 거면서. 마감 날인데 하늘로 되는 게 일이 하나도 없고 너무 힘들고 슬프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풀 시간만 왜 3시간 넘게 나와서. 아 진짜 이렇게 힘들 수가. 너무 힘들었다. 진짜 토할 것 같이 집에 바로 가려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우울하고 힘도 많이 안 벌려 슬픈 날인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영혼이 다 살려줬어. 내일 또 할 힘이 있을 것 같다. 오늘도 잠을 늦게 잘 것 같아요. 제 마음이 불안하면 잠을 잘 못 자거든요. 쪽이라도 좀 해야 되나? 아 너무 힘들다 진짜. 신세한다 하는 오늘. 그래도 돈이 다는 아니지만 많고 싶어. 많이 벌어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 직장에서 옮기고 싶기도 한데 쉬운 게 아니니까 또 오늘 만족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면접도 봐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도 안 맞고 맞춰서 바로 합격한다는 보장도 없고 나이는 먹어가고 돈을 안 벌리고. 와 너무 죽고 싶다. 힘들다.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많은데 그쵸? 이거 사는데 이거랑 다른 거 하나 남아있는데 이거 생각보다 내 생각보다 안 돌아서 안 살아. 짠짠 좋겠지. 지출이 좀 많았어요. 일단 정리한 이게 3단으로 정리 가능하다 그래서 5,000원 주고 샀거든요. 그게 이제 인형용 강아지 이틀복권이 1,000원짜리 6,000원. 그 다음에 삼각김밥 1,800원. 전골 7,800원에 라면 불닭볶음면 1,500원. 아, 10,000원 가까이 쓴 거네. 오늘도 돈 낭비를 많이 했고. 배가 고파서. 아니 나 떡볶이랑 3,000원? 그다음에 튀김도 1,000원, 4,000원 더 다 주고 10,000원 좀 넘게 떴구나. 거의 20,000원에서 15,000원 가까이 썼네. 아, 돈도 없는데 씨. 제가 오늘 3시간, 3시간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힘들었어 진짜. 성과가 안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눈물 날 것 같이 우울합니다. 오늘도 집 가서 사온 떡볶이랑 튀김 라면도 안 샀어요. 전 20,000원 가까이 썼네. 그럼 확실히 하, 끓여서 먹어야지. 눈물 날 것 같아요. 너무 힘든데 괜찮은 척 해야지. 가족들은 안 괜찮은 척 할 수 없어. 좀 힘들어. 집 가서 밥이나 먹읍시다. 이러면 배고프다. 이런 시간 퇴근하고 피곤한데 정리도 해야 되네요. 힘들다 씨. 거의 다 왔어. 영상 보면서 좀 힐링 좀 해요. 좀 이거 피곤하고 지루해. 아 근데 오늘 택배가 왔고 올게도 있구나. 그것도 리뷰 좀 해야겠다. 좋네요. 그래도 할 게 많아서. 할 게 없는 것보단 우울한 저라니까 낫지. 집에 갑시다. 밥 먹었잖아. 왜 안 먹은 척해? 주댕이에 물 묻히고 와가지고 왜 밥을 안 먹은 척하냐고. 밥 먹었잖아. 왜 안 먹은 척해? 밥 왜 안 먹은 척해? 밥 먹었잖아 니네. 먹었잖아. 밥 먹었잖아. 왜 이래? 먹었잖아. 밥 먹었잖아. 먹었는데 왜 오버하냐고. 먹었잖아 너. 다 알아. 모른 척하고 있어 그냥. 아니 빨리 줘. 먹었잖아 누네. 먹었잖아. 뭘 아닌 척해. 먹었잖아. 밥 먹었잖아. 밥 먹었잖아. 먹었잖아! 안 먹은 척 그래, 그냥. 지지배. 안 먹은 척 그래. 이쁜 척해, 이쁜 척. 이쁜 척해. 아이고, 알았어. 아이고, 알았죠. 뽀뽀쟁이, 뽀뽀쟁이. 뽀뽀쟁이, 뽀뽀쟁이. 난리 오버 생쇼를 해, 그냥. 알았죠, 알았죠. 아이, 뽀뽀, 그만해. 아이, 뽀뽀쟁이. 그만요. 귀여워. 네, 저는 저녁입니다. 김과 밥과. 네. 고기, 닭다리, 닭고기, 닭다리 아니 닭고기. 그리고 라면도 있는데 떡볶이도 있어요. 근데 모자라면 먹고 아니면 말려고요.
식단 이렇게 먹겠습니다. 배고파요. 너무 고생 많이 했어. 오늘 너무 무리 많이 했고 힘들었고 고생 많았다. 내 자신 다 지웠고 이 고장난 거는 여기 좀 벗겨졌잖아요. 버티코팅이 근데 깨져갖고 고리가 없어서 이렇게 붙였거든요. 어제 순간세차제를 붙였는데 묻었어요. 힐링으로 쓰면 돼. 뒤에만 조금 까져서 그렇지 앞엔 괜찮아. 오늘 사온 거 이제 이거 치우고 오늘 사온 정리함에 싹 다 보관을 했는데 일단 곰돌이 파우치 그다음에 키캣 그 크림 케이스 그리고 이거 초콜릿 퍼즐 그다음 이거 공룡 퍼즐 이거는 목걸이 인형 목걸이 그다음에 이어폰 케이스 틴 케이스 이 키링 담은 거 키링 부자재 이렇게 담았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넓어졌죠. 안 쓰는 거 치우니까. 그리고 잡다한 거 이렇게 넣어놓은 것도 있는데 얘도 빼서 여기다 넣어줄까요?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 여기다 두느니 그냥 한 번에 보관을 치고 그다음에 뭔가 사무도 끈은 만들기용이잖아요. 만들기용이니까 두 번째 칸에 넣어주고 그리고 커피도 마시는 거 먹는 건데 위에다 칸에 넣어주고요. 표신 같은 경우도 안 쓰니까 이 칸에다 넣어주고 이렇게 되게 활용도가 좋아요. 공간 활용도가. 그리고 이제 남은 바디 그 스프레이 뭐라 하더라 바디 미스트 바디 미스트 위에다가 둡시다. 위에는 칸이 안 되나? 된다. 이렇게 해서 닫아주면 딱 들어가거든요. 딱이지 않아요, 여러분? 와, 대박. 되게 많이 들어가. 이런 정리함 하나 있으면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 여기다가 보고 이런 것도 들어가나? 키링 안 쓰는 거 위에다 올려놓고 그리고 이거 이런 거 들어가나? 안 들어갈 것 같아. 두꺼워도 안 들어가네. 그리고 요거는 이것도 많이 두꺼워도 안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닫으면 닫혀요. 그러면 닫기가 조금 힘든데 한 손이라 됐다. 보관을 딱 하면 예쁘장하게 보관이 됐죠? 그리고 또 귀마개 이런 거 막 안 쓰는 것들도 좀 정리를 해야겠어. 오늘 좀 정리를 좀 하자. 너무 더럽다. 버리고 좀 버립시다. 그리고 먹고 어느 정도 남겼어요. 좀 배가 좀 불러서 떡볶이를 좀 먹고 싶어가지고 갖다 놨거든요. 밥을 좀 배부르게 먹고 싶어가지고 떡볶이도 먹을게요. 숟가락 아직도 따뜻해. 입맛이랑 고추장이 매콤하고 떡의 달콤한 알싸한 그 맛. 순수함을 덩어리 행복. 이게 바로 행복을 산치는 거지. 맛있다. 좀 먹고 애 남겨놔. 내일 먹어야지. 너무 맛있다. 행복합니다. 약간 묻어져니 오늘 안디에서 온 게 있어요. 요거랑 요 인형들이랑 인형들이 되게 많죠. 그 네 개가 왔는데 저번 달에 시킨 게 이제 오고 이거는 최근에 시킨 건데 빨리 왔어. 얘는 진짜 오래됐어. 되게 오래 걸렸어. 이게 진짜 오래 걸렸어. 이렇게 해서 밥을 먹었고 얘 좀 누워있어 쉬다가 우유랑 초콜릿도 좀 먹었거든요. 거기 간식도 제가 받았어요. 먹을 게 넘쳐. 얘도 코팅 해줘야 되는데 주말에 하려고. 귀찮아. 피곤해. 미카는 씨 바닥에 날라 널브러다니고 얘도 이렇게 바닥에 날라다녀. 치우고 치워야 되는데 피곤해. 막 먹을 것도 안 치우고 막 지금 정신이 없고 더러운데 우유 마시고 좀 쉬다가 자고 내일도 도시락 사서 가져가면 좀 좋을 텐데 귀찮아. 도시락 사기가 잠들기 전에 싸면 좋은데 귀찮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 하루를 마치고 급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쁜 우드정 보면서 물멍하시면서 힐링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녕. 들었다고